트레일러.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북 트레일러 방송의 DJ를 맡게 된 1억 번 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아나운서부가 아니라 영상부인데요. 그래서 저는 영상 공부라는 명목하에 많은 영화들을 즐겨보고 있답니다. 하나의 상업 영화가 제작되고 거대한 스크린에 상영되기까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좋았던 영화가 있는 반면 생각보다 별로인 영화도 있죠. 영화가 입소문을 타기 전에 사람의 선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바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고편을 만들수록 호기심과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저의 이번 오디오 방송 북 트레일러는 바로 이 예고편을 만들어 여러분의 호기심과 기대를 자극해보려 합니다. 책은 제가 대신 펼쳐드릴 테니 덮는 건 하구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온몸이 마비된 한 남자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의 이야기. 너를 만나기 전에 나, Me Before You입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26살 소녀 루이자는 어느 날 6년 동안 일했던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가정주부 엄마, 실업자인 아빠, 대학교를 자퇴한 동생과 아들 토마스,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까지 자신의 월급만을 바라보던 가족들을 생각하며 루이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우연히 마을의 가장 큰 저택에서 6개월 동안 사지마비 환자의 간병인을 찾는다는 문구를 보게 되고 돌보는 것에 자신이 없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면접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사지마비 환자를 돌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치매여서 가끔 홍차를 타드린 적은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때 당장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나요?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 줄 알았던 부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돌봐야 할 사지마비 환자를 만납니다. 문을 여자 그 앞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자예요. 아, 루이자 클라크씨. 이번에 새로 오신 간병인이시죠? 저는 윌 트레이너입니다. 가만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윌이라는 남자는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였지만 몇 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편하게 루이자라고 부르세요. 그럼 뭐가 나 아시나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한 루이자는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가보자고 권합니다. 밖에 나가자고요?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바람이랑 햇빛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루이자 씨, 밖에 나가서 나무 하나 본다고 제 인생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부탁 하나 할게요.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너무나도 까칠하고 냉랭한 윌의 모습에 루이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려는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버티기로 결심합니다. 하루는 큰 저택에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금발의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옵니다. 어? 방 액자 속에 있던 여자잖아? 여자친구인가? 잠시 후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루이자는 깜짝 놀라 그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그가 모조리 깨트려버린 액자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윌씨,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 없는 그를 두고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루이자는 액자를 치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사진을 차곡차곡 서랍에 넣어두고 깨진 유리를 만지려는 그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액자를 치우려고요. 몇 개 쓸만한 건 고쳐도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치우라고 했습니까? 또다시 냉랭한 그의 모습. 아니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앉을 거를 고치고 싶은 거겠죠. 순간 화가 난 루이자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한 것인지도 알기 전에 윌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일부러 개 망나니처럼 행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깜짝 놀란 윌의 얼굴을 보며 루이자는 밖으로 나옵니다. 아, 분명 그만 나오라고 연락이 올 거야.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해고 통지인 줄 알았던 연락은 다름 아닌 윌이 지금 너무 아프니 옆에서 돌봐달라는 부인의 전화였습니다. 윌이 지금 많이 아픈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 좀 돌봐주실 수 있나요? 윌은 사지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땀을 흘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누가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했는데요. 저택에 도착한 루이자는 생각보다 심각한 윌의 상태에 그의 옆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루이자의 노력 덕에 위험한 순간이 지나고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몸이 된 이후로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사람들은 화내지 않더군요. 음식을 엎어도 심한 말을 해도 다들 눈에는 동정만 하고 있어요. 마치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 달래듯이 말이에요. 루이자씨, 저번 일은 제가 죄송했어요. 사과와 함께 그의 고백을 들은 루이자는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 이 둘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루이자는 윌이 어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발견합니다. 금발의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바로 윌의 여동생이었는데요. 루이자는 여동생이 자신에게 왠지 모를 적대감을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트레이너 부인의 방 앞을 지나는 그때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트레이너 부인과 여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나도 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자살 기도를 하더구나. 난 그저 6개월 뒤 스위스 병원으로 가기 전에 루이자 아가씨가 윌의 마음을 돌려주길 바랄 뿐이야. 순간 루이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집니다. 스위스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야 자신을 6개월로 계약한 이유도, 윌이 처음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인 이유도 루이자는 알게 됩니다. 왜 저를 고용하셨는지 알겠네요. 윌이 또 자살 기도를 못하게 감시할 감시사를 찾는 거였군요. 왜 윌이 저에게 차가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루이자씨, 미안해요. 나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루이자 씨 덕분에 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발 윌의 곁에 남아있어주면 안 되겠나요? 윌의 곁에 남아달라며 간절히 부탁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루이자는 윌의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윌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계획을 세웁니다. 루이자는 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윌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찾아하게 됩니다. 루이자가 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은 바로 집 밖으로의 외출이었습니다. 경마장, 공원,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장까지 마지막엔 둘만의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여행을 며칠 남겨두고 윌의 폐렴이 다시 심각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폐렴은 목숨까지 위협하는 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웠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가 스위스로 떠나기 전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루이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가 2주 뒤에 스위스로 간다면 이미 그를 사랑하게 된 루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신히 퇴원을 한 윌과 루이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5일간 둘이 쉴 수 있는 뉴질랜드의 한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는데요. 윌을 너무나 사랑한 루이자는 여행 마지막 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윌, 당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또한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저이면 안 되겠나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윌, 그 앞에서 간절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루이자. 과연 윌은 스위스가 아닌 그녀의 곁에 남아있을까요? 그가 세상과 이별을 준비할 때 사랑에 빠졌다. 너를 만나기 전에나 Me Before You입니다.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